이맘때면 선선한 가을 날씨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러나 아쉽게도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에선 사상 처음으로 9월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역대 9월에 최고 기온 신기록이 곳곳에서 속출했습니다. 강원도 정선은 사람 체온보다 뜨거운 37도를 넘어섰고 대전도 36도 등으로 역대 9월 중 가장 뜨거웠습니다. 때문에 일부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 발효 중이고요. 이례적인 늦더위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열기가 뜨겁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로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고 남부지방도 어제보단 기온이 낮아지겠지만 33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땐 우산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면서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 곳곳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호우가 집중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제주에는 호우주의보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많게는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말부터는 또다시 30도를 넘는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